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팟짱 시즌3 새롭게 선보이는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코너입니다. 코너지기를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뭐 사실 제가 별도로 소개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 인사들이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시즌3에 살아남았습니다. 예. 김관진이 아니고 김광진입니다. 저는 김관진인 줄 알았어요. 예.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김광진 의원님에 비하면 뭐 제가 한남 미물에 불과한 시민. 유명하진 않고요. 저명하다. 아, 저명하다. 아니요, 그것도 이제 그 널리 알려진 저명이 아니라 네. 낮을 저. 아. 예, 별로 안 알려져 있고 맨날 예, 낮은 곳에서 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안진걸 초장님은 그 국회의원급의 일정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하루 일정 소화해야 될 일정이 네,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아. 오늘이요? 예, 오늘 하루 의원님들보다는 많은 일정을 소화하긴 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수첩 예. 펴놓고 계신데 예, 여기 이제 수첩에 예. 뭐 포스트잇 붙여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많습니다. 자꾸 까먹나봐. 예. 그러니까 그 끝난 건 끝난 줄 모르고 또 하고 이런 일도 예. 있나봐요. 그러니까 또 끝난 건 지워 이렇게. 근데 저렇게 기록하면 본인 헷갈려요. 그러게. 아 헷갈리기도 하죠. 헷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적들이 몰라보게 하기 위한 순서 아니에요? 팟장 끝나면 이제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에 와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회도 하고. 네. 11시에 장그래 살리기 국민운동본부랑 함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재앙이다 하는 국민투표 제안 기자회견도 하고 또 LH가 막 공공택지를 다 팔고 있어요. 예. 공공임대주택을 예. 늘리진 않고 그 토론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예. 박근혜 대통령보다 일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여러 번 막 사라지잖아요. 7시간이 예. 사라지고 막 며칠씩 사라지는데 네. 우리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 억울한 민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놀아야 되거든요, 같이. 그러네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새벽 6시인데요. 아, 대단합니다. 댁에서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한 5시에 나와야죠. 집이 5시. 강동구 상일동 옆에 강일동인데 50m만 걸어가면 하남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끝에서 끝으로 왔습니다. 그러네요. 완전히 끝에서 끝까지 강동에서 강서 끝까지. 예. 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셔서 그렇게 자꾸 사라지시고 네. 국민들의 그 민생을 챙길 자신이 없으면 네. 청와대를 우리한테 넘겨라. 차라리. 민초들에게. 우리가 민초들을 위한 행정과 정치를 하겠다.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라 민초들한테 넘겨라는 거예요. 민초들에게 넘겨라. 김광진 민초. 뭐 그런 민초들. 여러 민초분들한테 넘겨라는 민초 김광진 선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돼가지고요. 아, 못해요? 19대. 대선에는 불출마 선언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만 40세 이상으로 되었잖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 너무 젊구나. 대선. 세상에 제가 3선 의원을 해야 대통령에 나갈 수 있어요. 아, 3선 밀어드려야 되겠나. 그러니까 계속 밀어야 돼 우리 김광진. 예, 김광진 계속 저기. 아니 그나저나 김관진 김광진 소동 때문에 예. 검색어 1위까지 하셨어요. 아유. 처음이죠. 아, 검색어 1위. 검색어 1위야 많이 했죠. 아, 그래요? 많이 제가 했어요? 하루에 악플 65만 개씩 받는 사람인데 야. 근데 사실 이번 국정감사 때는 검색어 순위를 못 올려봤어요. 네. 4위까지인가 5위까지인가 한번 딱 그거 한번 해보고는 1, 2, 3등 안에 못 들어갔는데 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로 대통령의 덕으로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박근혜 덕이네. 박근혜 대통령 덕이네요. 진짜. 아니 근데 그 딱 보기에도
거기가 그 요인들이 딱 쓰는 자리 같더라고요. 네, 근데 딱 사진을 보면 야당의 네. 초선 의원이 그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너무 궁금해. 뒷얘기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관진 실장이랑 바뀐 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진 않고 네. 원래 이제 의원 자리가 맞아요. 오. 의원 자리가 맞는데 의전 서열이라는 게 사실은 줄로 하는 거잖아요. 열로. 예, 예. 몇 열에 앉냐. 근데 저기는 3열 자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의원들은 2열 한쪽 끝에 이렇게 앉는 게 저희 자리인데 네네. 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차가지고 네. 3열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자리로 이제 간 거죠. 운이 좋았구나. 예. 그렇게 이제 막내니까 그리 짬에 밀려서 이제 갔는데 네. 대통령은 원래 좌석상 바로 뒷자리는 비워놓더라고요. 왜요? 경호 차원에서. 아. 원래 경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 경호석이라고 해놓고 경호가 안 앉대요. 그래갖고 네. 그 비어있어요. 경호가 안 앉아요? 하여튼 그래서 네. 제가 이제 3열에 앉았는데 2열이 비어있으니까 사진상에는 바로 뒤에 앉아있는 것처럼 아, 예. 보이는 거구나. 거죠. 사부교인 그러니까요. 수준으로 오. 얼굴이 저도 돼가지고 제가 딱 한 두 예. 발만 앞으로 나와서 경례를 받으면 되는데 네. 그거 두 발 나오기가 그렇게 두 발 나오기가 두 발 나오려면 10년 걸리네. 10년이 만 40세. 이 선거제도도 고쳐야 돼. 선거 투표권도 만 네. 16세로 내려야 되고요. 되고. 피선거권도 만 16세로. 그럼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오면 되는 거죠. 왜 네. 그걸 아니 그 16세로 낮추는 걸 떠나서 제가 이제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투표는 19세 할 수 있는데 네. 국회의원 출마는 25세가 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대통령은 네. 40세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법을 처음에 만들 때 네. 무슨 기준으로 이걸 나이를 정한 거냐. 네. 19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머리는 있는데 출마할 수 있는 머리는 안 된다라고 예. 하는 게 머리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뭐 살아온 뭐 경륜과 지성이나 뭐 이런 경륜이나 이런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지성 경륜이에요. 장유서예요. 한국 사회 관존 민비 장유서 그럼 장씨부터 미는 비천하고 장유유서. 근데 하여튼 공식 답은 가만 있어라 이런 공식 답변이 그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도 하등의 기준은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답변이에요. 그래요? 네. 아 정말 공식 질의를 했다는 네, 답변이 오고 과학적 기준이 있을 수 없고 진짜 그걸 하니까 장유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어린 것들은 가만히 있어라. 특히 보면 그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네. 젊은 뭐 시리자의 누굽니까 치프라스 총리 같은 사람 보면 30대잖아요. 그러니까요. 30대 40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 그 대학생 뭐 혹은 더 어린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당 훈련도 받고 정치 참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 훨씬 빠르게 이렇게 정치 참여를 하는데 한국은 막 이 유교 사회라 그런가요?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 맞습니다. 독일 연방 하원은 만 19세 예전에도 유명한 사례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독일만 대변하겠다. 예를 들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30년 전만 해도 40대 기술원이었어요. 예.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들이 맞아요. 대한민국의 그 어목한 시기에도 그래, 40대 기술원이야.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후퇴했네요. 후퇴한 거죠. 그러네요. 거꾸로 가는 이 역사를 시민의 정치에서 바로잡고 네, 그렇죠. 잡고. 젊은 정치로. 네, 젊은 정치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평균 당원 연령이 50대 후반이라는데. 58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58세의 남성의 호남. 이렇게 굉장히 딱 특정화돼 있는 그러니까. 정당이어서 사실 그렇게 그들만 명확히는 당원의 평균은 아니고요. 네. 대의원의 평균이니까 대의원의 평균이요. 아마 전체 당원보다는 좀 한 10년 정도 더 많을 것이다. 연구가 있으시겠죠. 그렇군요. 예. 여하튼 그래도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낮춰야죠.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김강기 같은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1,000명만 있으면 저는 그러게요. 뒤집어진다. 그렇죠. 우리나라 야당이. 예. 1,000명은 될 텐데.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그러면 만 명 10만 명으로 할까 그냥 10만 양병설 10만 야당설 10만 네, 야당 10만 야당 청년 알겠습니다. 일꾼설 자 두 분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는 아니시죠 평상시에 네. 좀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공통점이 뭐가 있죠 두 분의 공통점 원래 안진걸 팀장의 유명한 그게 예. 일화가 페이스북에 막 항상 떠도는데 본인이 좌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 리스트가 네. 있어요 네. 그중에 3번인가 4번인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진걸이라는 사람에게 문자가 온다 이게 있거든요. 우리 제가 의원님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좌파예요. 좌파. 좌파예요. 네. 저는 근데 좌파가 아니네. 저는 안진걸 팀장한테 안진걸 처장님한테 네. 문자를 안 받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 장윤선 선생님한테도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저기 출연하고 싶을 때 저랑
아 누님 이런 거 있는데 한번 하셔야 되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 누님은 이제 팟캐스트라니까 네. 정신 사납게 안 하려고 아, 배려해 주시는 자제하는 거예요. 아, 너무...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서 애인보다 문자가 많이 온다. 아. 그 문자 순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네. 1등을 많이 찾아요. 여러 명의 핸드폰에 제가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애인보다 더 많이 보내는 좀 네. 과하니까 좀 줄여주세요. 줄이겠습니다. 앞으로 선보일 이 시민의 정치는 정말 그야말로 시민적 시각에서 시민 정치,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바라보자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제를 좀 꼭 오늘 첫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우리 예. 안진걸 처장님의 생각이세요. 예.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안진걸은 김무성의 저격수다. 아니에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인정을 해. 그렇군요. 예. 저격수다. 이런 그리고 특히 이제 근데 왜 이렇게 저격이 잘 안 돼요? 아니 초점을 왜 이렇게 못 맞춰? 예, 저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어제 그제 동아일보 보도에도 네. 그 이른바 지금 사위가 화제잖아요. 네. 이모 씨 사위. 네. 근데 그분이 검찰 조사나 재판받는 과정에서 내가 김연경 교수의 약혼자다라고 자기 약혼녀를 알렸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약혼녀가 누구냐? 바로 김무성 대표의 차녀인데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뇌물성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잖아요. 네. 근데 검찰하고 재판부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몰랐다 이런 주장을 전혀 하고 있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이미 2013년, 14년 2년간 네. 김무성 대표의 차녀가 수원대 교수의 그러니까 2013년 2학기에 만 30살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하고 특별한 경력도 없는데 네. 수원대 최연소 교수로 특채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2013년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당시 의원이 국회 교문위의 증인으로 오르락내리락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왜 부르려고 하냐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압력을 행사하고 다닐 때거든요. 김무성 대표가요? 그건 다 그렇죠. 올간 신동아 보도에도 나오고 뭐 여러 정황이 다 확인이 되어 있으니까 네. 추정 60분에도 나옵니다. 그게 네. 그분이 압력을 행사하고 다녔다라고 동료 의원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럴 때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걸로 사실 고발까지 들어갔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네. 고발도 했고 검찰 수사도 했고 그럼 당연히 검찰은 김무성 대표의 차녀가 수원대 특혜 채용되어 있고 이름은 김연경이다. 네.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 언론 보도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제가 검찰의 확실히. 거짓말이다.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몰랐을 수는 없겠죠. 네. 몰랐을 수는 없고 네. 몰랐다면 그것도 검찰의 직무유기죠. 그건 상식적인 일. 뭐 진짜 말 그대로 막 당선된 초선 의원도 아니고 네. 당의 대표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가족인데 바로 네. 친계 직조이고 그리고 뭐 딸의 취업도 상식적인 수준의 범위랑은 좀 넘지 않습니까? 만 서른 살. 예, 당시에.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명백하게 봐주기를 한 거죠. 2013년 2학기 전국 미대 예술대 네. 교수 신규 교수 임원 연령도 제가 조사를 했어요. 네. 당시 만 44세입니다. 그러니까 미대나 예술대는 박사학위도 있고 네. 또는 박사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설령 석사학위 정도는 가지고 계시고 네. 뛰어난 전시 경력이나 교육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겨우 교수가 되는 자리인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면 미대 예술대 교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만 30살에 석사학위에 불과하고 원래 수원대가 2013년 2학기에 채용 공고를 한 거 보면 네. 정교수를 5명을 뽑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4명을 안 뽑았어요. 네. 김연경 교수만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공고죠. 일종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네. 그리고 교육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은 둘 다 4년이 안 돼요. 다 입증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아예 대놓고 김무성 대표 딸을 뽑은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지금 3년 연속 국감 불출석 증인이라는데 예. 이게 가능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우리 의정사를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3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에 이렇게 야당이 요구했는데 채택이 거부된 거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내노라하는 권력자들도 다 국정감사 이번에 뭐 롯데 회장도 네. 뭐 출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이인수 총장이 네. 뭐 어마어마한 사실 이제 대학 총장이 뭐 차관급 처우를 받는다고는 하시지만 사회적으로 네네. 또 뭐 청와대 비서실장보다 더 권력이 세다. 롯데 신동민 회장보다 돈이 많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야당이 그렇게 3년 연속 요구했는데 3년 연속 빠졌다. 네. 그다음에 결국은 새누리당이 결사적으로 이 사람만큼 안 된다고 쉴드를 쳤는데 네. 그 이유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 자체도 은폐를 해야겠지만 네. 이 총장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김무성 대표와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2013년 2학기 딸이 왜 거기에 그렇게 특채됐느냐가 이야기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이제 방금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저는 윤우동 의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게 이제 새누리당의 김태원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김태원 의원. 정부 법무공단에 예, 전화. 뭐 거기는 아예 규정까지 바꿔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에 비하면 이건 더 나쁜 거거든요. 아예 전국에 정말 교수 되려고 기다리는 수만 명의 그 박사까지 마치고 큰 돈을 들이고 고생고생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때 그럼 수원대 미대 채용 응모했던 수십 명이 있거든요. 김연경 씨보다 훨씬 경력이라든지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들. 네. 이 사람 다 떨어졌잖아. 이 사람들의 네. 피눈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이런 게 부각되면 방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네. 의원님, 그 국감에 이렇게 3년 연속 나오지 않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야당이 이렇게 아무리 요구를 해도 여당이 막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아예 증인 대상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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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신청했는데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죠. 예. 극구 뭐 한쪽에서 막으면 네. 삭제가 되죠. 합의를 해야 되니까 증인은 합의해서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죠. 우리가 다수가 돼서 뭐 날치기를 한다면 모를까. 네. 현재 국회 구조로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합의를 해야만 예. 가능한 거다. 네. 네. 그래서 여당 교문위에서 신청한 사람 또 안 된 사람이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이거든요. 네. 학교 앞에 관광호텔 짓겠다. 네.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청와대 가서 이상한 노비를 했다. 뭐 네. 그다음에 뭐 땅콩 조연아 예, 조연아 씨 아버님.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 하잖아요. 우리 그러네요. 국민 입장에서도. 네. 근데 역시 새누리당이 거부해서 안 됐는데 새누리당은 네. 왜 이렇게 시민적 시각이 반영이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분들은 재벌적 시각으로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분은 재벌적 예. 시각. 그분들은 네. 시민적 시각이 아니고 자기들이 재벌이거나 아니면 네. 내가 재벌의 수호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 명백한 네. 사실입니까? 예, 그럼요. 허위 사실 아니죠. 아, 허위 사실. 아니 근데 시민적 시각이나 재벌을 떠나서도 네. 상식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도 참 그 안 나와요. 네. 예를 들면 방금 우리 말했던 김관진 실장 같은 분 네. 국방위원회 국방장관으로 최장기 장관을 했잖아요. 네. 매번 국회 국방위원회 나와서 답변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근데 이제 끝나고 청와대에 가 있는데 목함질의 사건이나 뭐 이렇게 도발이 있었을 때 안보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네. 이걸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위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국감 때 증인 신청을 하면 안 나와요. 아니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 저기 국회법에 따라서 불출석하면 뭐 벌금도 내야 아니 새누리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대상자 자체가 이제 되지 않는 건데 네. 제가 봐서는 국회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제 예를 들면 재벌들이나 이런 분들은 국회를 잘 모르니까 네. 괜한 두려움과 사실 와견한 두려움 예, 특별한 것은 없는데 와서 그냥 본인의 입장들을 몇 네. 가지만 얘기하고 질문하면 되는데 이분은 국회도 잘 알고 와서 네. 답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잘 아는 사람이 그거 그렇게 안 오고 싶어가지고 네, 계속 그렇군요. 빼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인 무시하는 거죠. 처사죠. 예, 그러니까 좀 깔보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국민 아래 자신들의 공복이라고 생각하면 예.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나와야죠. 부르면 가서 선의 답변은 의무가 있는 거죠. 재벌도 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청와대 관련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와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사실 이제 수원대 관련해서는 교수님들께서 뭐 사실 해고된 교수님 예, 여섯 명의 조그만 소년 여섯 명의 해직 교수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길거리를 헤매고 계시고 예, 길거리 특검 뭐 민사 행정 소송 다 이겼는데도 이인수 총장 끝까지 이 사람들 괴롭히게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이인수 총장이 또 사돈이 네.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딸만 수원대 특혜 채용돼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의 딸도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하고 결혼시킨 사람입니다. 그 방정호 씨라고. 네. 그러니까 국회 안팎 모두로부터 비호를 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언론 권력, 예. 국회 권력. 특히 그냥 방상훈 회장이면 뭐 밤의 대통령 아닙니까? 옛날 표현을 하면.
그 정말 재밌는 일이 발생했는데 주간조선에서 네. 이분들이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데 수원대 비리가 크게 기사가 나간 거예요 올해. 주간조선에. 예. 네. 몰랐구나.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회장님의 사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네.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것도 뭐 특종 비탁 해가지고 뭐 수원대 뭐 상지대 등 비리로 인해서 네. 저기 교육부가 평가하잖아요. 대학 구조개혁 네.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 등급 또는 하위 등급 맞으니까 확실하다 이게 먼저 기사가 나간 거예요. 네, 네. 지금 근데 인터넷 어디를 검색해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주간조선은 저희가 입수를 해놨지만 갖고 있지만. 모든 온라인에는 기사가 완전히 사라져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조선일보 모든 홈페이지 심지어 포털에서도 절대 검색이 안 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주간조선 편집장이 얼마 지나서 잘립니다. 아, 이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는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김무성 이인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다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실제 정도로. 고소 지금 소송 뭐 김무성 대표가 실제 저를 고소했고 친히 네. 일개 NGO 네. 실무자를 네. 집권여당 대표의 대선 진짜. 후보 1, 2위를 다투는 분이 네. 수원대 해직 교수 배재현 교수님하고 힘없는 네. 정말 그분은 그냥 정년퇴임 앞두고 그냥 눈 감았으면 지금쯤 편안하게 사실 분인데 네. 너무 비리가 많으니까 이래선 안 된다 한마디 했다고 해고되신 분인데 네. 그분하고 저하고 고소 직접 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간조선 편집장 날라갔죠. 네. 기사가 없어졌죠. 그리고 보면 그 영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아요. 어떤 올바른 사람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시시각각 궁지에 몰리는 그런 거. 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있는. 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어서 김연경 교수가 특혜 채용됐다 의혹에 대한 증거는 상당히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됐고 증거가 남아있고 그렇군요. JTBC에도 보면 이력을 속였다 심지어 네. 공동전시 허접한 공동전시를 했는데 단독으로 네. 좋은 전시를 한 것처럼 이력서에 써놨거든요. 네. 그리고 JTBC가 특종 보도를 했죠. 네. 속였다 대학을. 요것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네. 보수 진보 중도 할 것 없이 그 소송은 모든 언론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계속 저한테 소환장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예. 두 번째까지 보냈어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보내고 네 번째 보내라 예. 거부하겠다. 근데 안 보내고 있어 그 다음부터. 그래요? 네, 지금 혹시 체포영장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될 수도 있어요. 이미 발부했을지도 모르죠. 검문 당하면 연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방송에 못 나오더라도 만약 못 나오면 연행된 거다 그날 밤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문자는 보내드릴게요. 연행 도중에 지금 연행 중이었습니다. 팟짱 청취자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옥중 팟캐스트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뭐 아니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네. 있지만 굉장히 살벌한 얘긴데요. 예,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증인 빠진 유일한 사례라니까요. 신동빈이도 출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 때는 나와요. 네. 청와대 대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넘버2도 나오는 거예요. 네. 요즘은 비서실장이 넘버2가 아니야. 그렇지. 지금은 아니죠. 요즘은 원래 순위권에서 네, 그냥 그냥 보여지도 않아. 실장님이 안 보여. 시민의 정치. 원래 실세였던 현명감 마사회장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네. 갔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갑자기 막판에 무슨 문제가 발견됐네. 언론 보도에 현명감 그러니까. 내전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용산 화상도 확장 반대하는 주민들은 빨리 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네. 그 조금 약한 마사회장이 오면 몰아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불똥이 거기로 뛰었어요. 용산으로. 엉뚱한 사람이. 우리 김강진 의원과 저의 공통점은 용산에 자주 만난다는 겁니다. 마사회. 우리는 화상도 확장이 네. 주택가에 있는 걸 학교 앞에 있는 걸 결사 반대하는 우리 동지죠. 예. 마사회와 관련된 네. 도박장 동지. 예, 네, 그러니까 순천에서 화상경마장을 저지시켰잖아요. 우리 김강진 의원님이 존경하는. 예. 그래서 그 경력으로 예. 서울만사 저기 뭐야 그 용산에 용산 그 제가 을지로위원회에서 네. 화상경마장 담당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용산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김광진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용산으로 출마하라 막 그래요. 심지어 그래서. 예. 제가 근데 영상을 출마하면 당선이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예. 저희는 찍어줄 것 같은데 당선은 안 될 것 같아요. 용산 지역구가 진영 의원이잖아요. 예, 네, 새누리당 진영 네. 의원. 그 이제 멀박의 대표 의원이죠. 멀박 아시죠? 멀박. 네. 멀어진 네. 친박. 그러니까요. 네. 예. 주간조선 얘기는 정말 같은 예. 저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굴욕적으로 모욕적이죠. 사실 이 정도면은 사실 그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기자총회를 열어서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조직은 조용하네요. 저는 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런 조선일보 수준구나. 노동조합 중간조선 노동조합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그 사주의
사유화됐다 하더라도 이건 네. 있을 수 온라인 상에서도 안전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아예. 그럼 이건 있을 예. 수 없는 예. 일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 자체. 근데 이게 어디 미디어 오늘이라도 좀 나왔나요? 예, 다행히 그렇군요. 어디에도 안 나온 게 이제 미디어 오늘의 이한희 기자라고 아주 네. 추적해갖고 그렇군요. 미디어 오늘하고 기자협회보에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전혀 안 알려졌잖아요. 네. 제가 팟짱도 청취자들 위해서 그러게요. 제가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이거 완전 팩트고 네. 3년 연속 증인 지금 빠진 것도 지난주 말에 결정된 네. 상황이고 오프라인으로는 네. 나와 있는 거니까 아 네. 그건 지금 네. 제가 입수해놨죠. 사람들이 그걸 스캔해가지고 네. 네. 스캔해서 제가 올리고 있어요. 네. 스캔 제가 스캔한 거 스캔해서 올려서 도배를 해야 되겠다. 아 그래야겠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거 올리도록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또 저작권 위반으로 네.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알 수 없죠. 자, 그 고발 뭐 당하더라도 버티셔야죠. 네. 정치인인데 그죠? 네. 자 그런데 사실 그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마약 사위 문제로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테면 뭐 추석 전국에 뭐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비카드를 히든 카드를 내놓은 뭐 측면도 있는데 이 마약 사위 건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아니 마약은 사위가 했는데 김무성이 그 저 뭐야 뭡니까 그 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왜 네. 마약을 하는 사위를 뒀느냐라고 하는 장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약을 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추사위가 17개가 나왔는데 다른 DNA가 나오기도 했고 했는데도 네. 왜 다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 이유는 그 장인어른이 김무성 대표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왜 사위를 그렇게 뒀느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그럼요. 게 아니죠. 우리는 연좌제를 명확히 반대하잖아요. 네. 자 김무성은 이겁니다. 자 부친이 엄청난 친일파였잖아요. 다 네. 밝혀졌잖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네. 그걸 인정 안 하고 애국자로 둔갑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히 영화 암살 앞에서 어떻게 태클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까? 친일파 자손께서 본인이 주최했어요. 예, 그 최소한 그런 짓은 하지 마시고 네. 속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친일파의 자식이니까 안 된다고 말 안 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네. 다만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라 애국자였다. 그래서 그 정말 항해무장 투쟁하시고 돌아가시고 평생 가난하게 산 친일파 자손들을 능멸하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독립운동가 예, 사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잘해주시는데 아니 딸이 이렇게 결혼 뭐 자기 말씀처럼 딸이 그렇게 사랑해서 하겠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전과가 있더라 네. 어떡하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아, 참 괜찮은 사람이네 장인으로서 이렇게도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심지어 이런 문제 제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엊그저께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도 김연경 약혼녀라고 밝힌 것으로 봤을 때 네. 동아일보 보도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 떠들썩하게 김연경 교수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과 그다음에 수원대 인수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에서 연속해서 빠지는 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집중될 때라서 몰랐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것이 이제 3년 구형했는데 3년형이 집행유예니까 항소하기 좀 어렵지 않았느냐라는 네. 해석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는 네. 뭐 여러 해석을 다 존중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 전체 맥락이 제3자 DNA 뭐 주사기 17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사이가 네. 3g이나 되는 마약을 구입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투약한 것은 그 아주 투약 이제 기소된 내용은 미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판매를 하고 돌아다닌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선물로 준 것인지 아니면 더 했는데 누락된 건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봐주기 의혹이 짙고 네. 이제 같이 마약한 사람이 누구냐 네. 뭐 세간에 나오는 것처럼 뭐 미국의 무슨 썬데이 저널 USA라고 네. 미국 재미교포를 대표하는 황색 언론 그러니까 옐로우 저널리즘인데 네. 근데 상당히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전직 대통령 아드님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명이 나오고 있죠. 연예인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같이 집에서도 하고 차에서도 했으면 당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네. 애인이 당시 애인이었던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이건 너무 평범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영화 베테랑이 예. 그냥 단순하게 아, 영화의 그러니까요. 스토리에 일만이 예, 아니라는 거예요. 유승환 감독님을 예. 저는 더 사랑이 됐어요. 이분은 그 사건을 예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분명히 제보를 받은 거죠. 이분이 나름대로. 아. 지금 보니까 감옥에 베테랑 이렇게 찍고 나올 때 이미 네.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네. 뭐 유명한 성형의 그 저기 병원 네. 강남의 노 뭐뭐 씨 아들님 그다음에 요 김무성 대표 사위 뭐 이런 분들 다 감옥에 들어. 아 여기서 또 하나 의혹이 이제였더니 그 노 제가 착각했는데 예. 그 이른바 그 유명한 강남의 병원 아드님은 벌금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 굉장히 주도자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래서 그 역시 이 사람도 봐줬다는 거기 동시에 나오는 겁니까? 사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한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굉장히 아무튼 봐준 흔적이 많다. 이게 굉장히 분석이 원래 봐주려면 공범들 다 같이 봐줘야지 예, 그렇습니다. 말이 안 터지지 누구는 세게 봐주고 세게 하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안 있죠. 다 불지.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예. 여하튼 지금 상황을 보면 뭐 얘기를 길게 하셔가지고 좀 압축적으로 예. 다시 좀 종합 정리를 하면 어찌됐든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좀 그 가리거나 혹은 미화하려고 국정교과서를 국회의원 되자마자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예. 모임을 만들어서 예. 국정화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마약 사회와 관련해서는 사위가 마약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약한 사위와 관련해서 혹시 검찰 조사에 힘을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이것은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의혹 제기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뭐 적당한 입장도 좀 표명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뭐 딸 가진 아비로서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국회 혹은 정치권 안에서는 그런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도나요? 심지어 어제는 국회 법사위에서 임내연 의원이 뭐 동료 의원들한테 압력까지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겠어요? 지금 말해봐야 확정만 될 텐데 정치인으로서 말은 크게 하지 않을 텐데 정치권 안에서 들리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은 왜 이 시기에 저 말이 나올까? 사실 지금 갑자기 터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재판도 다 끝난 상황인데 네. 왜 갑자기 이슈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증과 문제 제기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위 최동욱 검찰총장 찍어내리기 할 때 했던 방식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하는 설들이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이 의혹이 첫 번째 보도된 매체가 동아일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에 누구라고는 안 나오고 고위층 자제들 뭐 마약 파티 하다가 수감되어 맞아요. 있는 것으로 네. 나온다. 이렇게 익명으로 나옵니다. 동아일보 특종이죠. 예, 동아일보 특종이었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동아일보 흘려준 거 아니냐. 하면 이분들이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무성 사이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검찰밖에 없죠. 검찰하고 일부 재판부. 그러면 거기서 특히 검찰은 지금 청와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청와대로 정보 갔을 거다. 그럼 청와대에서 동아일보 실적 흘려준 거 아니냐. 네. 최동욱, 유승민 찍어내듯이 몰아내려고 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미디어 오늘에서 김무성 대표 사이라는 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알려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청와대 그런 불순한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전혀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네. 시민의 눈으로 저는 더 또 사회권에서 뭐가 또 하나 문제가 되냐면 네. 따님이 결혼했잖아요. 네. 사위하고 네. 이분하고 그때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알렸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제가 딱 보이던데 네. 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아주 않았다. 검소한 결혼식이라고 네. 하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데 누구한테도 부담 주지 않아야 되고 심지어는 막 언론마다 미담으로 나와요. 보좌관도 몰랐다. 근데 보좌관도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요. 운전하는 그렇죠. 분도 보좌관인데 어떻게 보좌관이 모릅니까? 운전하신 분들이 다 보시고 아는데 네. 일정 체크하는 보좌관하고 운전하는 보좌관 두 명 무조건 알았던 가셨잖아요. 거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데 문재인 대표는 봤으면 네. 그럼 문재인 대표가 이동했으면 최소 대표 비서실장, 대표 보좌관, 대표 운전 선생님이 세 분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의문이 풀린 거예요. 그렇게 그 사건을 미담으로 만든 것도 나쁜 건데 네. 왜 근데 꽁꽁 숨긴 결혼식을 했느냐. 사실은 결혼식을 알리고 해봐야 사위가 마약건으로 얼마 전에 감옥에 있다 나왔다. 다른 김연경이네. 소원대 2013년 2학기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파다한.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몰래 한 거예요.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아니요. 저는 의혹 정도가 아니라 네. 몰래 한 겁니다. 예, 몰래 한 건데 네. 근데 이 사람이 나쁜 건 뭐냐면 네. 그걸 미담으로 취한했다는 거죠. 하, 보좌관도 모르게 검소하게 정말 따님의 결혼식마저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네. 아버지의 친일 경력부터 해서 딸의 결혼식까지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획에 공을 들인 그죠? 예, 상당히 기획을 한 거죠. 예, 국정교과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네. 잠깐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 뉴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를 보면 당정이 교과서 국정화로 네.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 정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만 남았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국정교과서 추진에 마지막 도장을 찍게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네요. 이것도 뭐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뭐 국정감사 끝나면 결정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통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참 이게 어찌 보면 다 예전에 반대하는데 그죠?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대통령령의 문제 이걸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초법적인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법안의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이 반대를 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통과되지 않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냥 대통령령으로 선언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원초적인 것도 이럴 때 바로 되죠. 시민의 힘이 예. 필요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나서서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이 시민의 안 들어? 생각을 이거는 뭐 시민의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아니, 여왕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시민들이 찍어줘서 당선된 대통령인데 뭐 재선하실 것도 아닌데 그런 여왕님이시잖아요. 재선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재선은 네. 없으니까 여왕님이시 때문에 시민 생각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김무성 박근혜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은 국정교과서에는 한 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아버지가 친일파이고 그렇습니다. 또 뭐 하나는 그 다음에 재벌로 독재를 했고 하나는 정치로 독재를 했잖아요. 군사 독재고 재벌 독재잖아요. 아버지가요. 그런 게 다 숨겨야 되거든요. 네. 이 두 분이 또 공통점이 사학족벌 지방이라는 겁니다. 사학족벌 네, 지방. 박근혜 영남도 이사장했죠. 김무성 누나도 지금 김문희 씨 네. 얼마 전에 사학비리로 실형까지 받았습니다.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사학비리로 네. 연루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를 꽁꽁 숨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친일이라 오히려 식민지 근대화 네. 그다음에 뭐 군사독재가 조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줬다라는데 재벌과 군사독재가 네. 결탁해서 네. 그것을 미워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는 힘을 합치는 거죠. 평소에는 네. 그렇게. 이 둘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뭐 우리가 봐도 시민의 눈으로 봐도 알고 국회에서는 뭐 의원이 국회의 그렇죠. 눈으로 봐도 다 보이죠. 국회에도 뭐 여당 의원들도 그런다면서요. 둘이 사이 진짜 안 좋다. 네. 사석에서는 서로 둘이 뭐 욕도 한다. 네. 뭐 이런 둘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둘이나 안 하고. 둘이는 안 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 둘이 각자.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한테 뭐 하는 거고 김무성 대표도 참모들이나 심지어 네. 기자들 앞에서도 뭐 한다는데요. 이렇게 네. 뭐 안 좋게. 네. 기자들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들하고도 뭐 이제 블라블라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그건 뭐 논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딱 보기에도 뭐 완전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소문은 다 나 있어요. 악수도 근데 안 하는데 뭐 보니까. 제가 그 장면을 목격했잖아요. 악수도 안 하는 장면? 아니 악수를 안 하.
그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번 해볼 시정연설 오셨을 때 작년에 그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리를 몇 번 바꿔요. 그 국회 그 본청에서 자리를 몇 번 바꿔서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계속 피해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자리에 딱 서가지고 스치듯이 손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해서. 국군의 날 에피소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 재밌네요. 예. 저희 국방위원회가 나름 그 한때는 가까웠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권에. 유승민 대표도 있죠. 그다음에 위원장은 정두원 위원장이죠. 예.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껄끄러운 분들이 모여 계시네요. 다분들 다 오셨고 또 국방위원 전직 다 두 분 다 국방위원장이니까 순위로 보면 국군 행사에서는 좀 높은 순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사를 안 하고 가신 거예요. 대통령이.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농담 삼아 행사 끝나고. 네. 아 이렇게 대통령이 악수도 눈인사도 안 해주고 갈 거면 앞자리는 왜 앉혀놨냐고 막 이제 네. 그 논쟁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웠어도 싫어도 아무리 싫어도 같은 그 당에 예? 탈당도 그 안 하시잖아. 같은 근데. 당에 그 분들끼리도 그렇게 네. 인사도 안 할 정도의 수준인데 네. 일반 시민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어느 관심이 있겠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분이에요. 자, 이 정도로 네. 하시죠. 예. 저희가 꿈투새벽에 너무 욕을 많이 하면. 아, 그런가요? 근데 하나 우리가 네. 꼭 얘기해야 될 게 어제 그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막판에 네, 입내연은. 때문에 막 아니 그 말고요. 네. 파행이 이루어지고 막 했었던 것이 있는데 네. 뭐냐면 고법의 문서 수발 대장을 보니까 예. 대통령 지시 사항이 내려온 걸 가지고 다시 상신하고 수신하고 한 것이 이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부가 일반 검찰에게 장관을 통해서도 아니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문서로 주고 문서로 다시 또 답을 받는 정부가 있냐라고 하는 걸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세상에. 근데 끝내는 그 내용을 지금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문서 수발대장의 목록만 지금 나와 있고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답변이 더 웃긴 게 장관의 지시 내용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장관이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시라는 말이 거죠. 됩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시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 문서 수발대장의 대통령 지상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장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아유. 하는 걸로 파행이 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렇군요. 참 간밤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민망입니다. 아, 정말 아이고. 이렇게 지금 예. 교과서는 정말 미래의 아이들에게 사실 어를 예. 예? 가치관과 우리 역사가 어땠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예. 그 수업 시간인데 이 수업 시간에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지금 눈 가리고 다 가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팟짱 애청자 여러분 참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요. 그냥 아니요, 넘어가야 됩니까? 나가야죠. 안진걸 처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월 20일 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전월세 문제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네. 도저히 근데 이게 다 이것도 청와대 작품이거든요. 온통 재벌 대기업이나 건설사 그다음에 땅부자 집부자들을 유리한 정책만 펼치잖아요. 네. 집값을 띄우고 전세값도 띄니까 그러면 대출해 줄 테니까 그걸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네. 다 그래서 지금 아수라장인데 그래서 네. 10월 20일 날 저희가 전국 최초로 세입자 번개라는 걸 하거든요. 10월 20일. 네, 네. 10월 20일 날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이는 거예요. 서울 광화문에. 세입자. 네, 전국 세입자 총궐기. 번개. 예. 그래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세입자 문제 무관심하고 무슨 공공임대주택은 오히려 줄이고 있으면서 네.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스테이라고 네. 뉴스테이라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얼마 전에 갔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18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그거 임대료를. 서민들이 어떻게 냅니까 그 월세를. 월급을 통째로 내라는 말씀인데 네. 몇 평짜리인데 180이나 하네요. 앞으로 이제 기업형 임대주택의 최고가 최고가가 네. 그 정도 되는 100만 원 안팎이고 네. 대충은 최고로 많이 뭐 잡히는 데가 임대료만 네. 그 정도고요. 거기다가 뭐 다 내야 되지 전기료 가스비 아,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예. 합치면은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서민들 주거 대책이라고 대통령이 떠들고 다니세요. 한 번도 세입자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전 대통령은 지가 다 해봤다고 문제고 네. 그렇잖아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다 그랬고 이번 대통령이 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월급 받고 일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8년과 9년의 비극. 네. 아니 심지어는 세입자를 한번 살 뻔했는데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네. 바로 또 전두환 각하께서. 네. 다 챙겨주시고. 예, 어마어마한 집을 주셔가지고. 네. 전부 다 그 부정비리인데. 거기에 대한 반성도 안 하고 사고도 안 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교과서 이런 데는 올인하는 거잖아요. 동생들 때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
국민들니까 주는 게 음마 네. 아파트 막 40채 분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예. 그러니까요. 국민들 스케일이 달라 우리랑. 국민들 그러니까 이야기가 뭐 월세 180은 이건 아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님께 예. 아니 아니 그래서 국민들 이야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권영국 변호사 뭐 네 번 지금 구속시키려다가 기각됐잖아요. 정말 예. 집요하게 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집회 시하는 건 정말 악착같이 저지하고 전월세 죽겠다는 사람도 악착같이 정말 나몰라라고 건물주라든지 건설회사들만 이렇게 배를 불리거든요. 네. 그 악착같이 세월호 아이들을 살렸어야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정고사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그런 악착같은 태도로 서민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네. 자기들이 꼭 해야 될 나쁜 짓만 악착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을 10월 네. 20일 10월 20일 네.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재밌네요. 세입자 번개. 아, 예. 옛날에는 무슨 집회 이렇게 하는데 요즘 편안하게 하시자고 부담없이 할 수 있게 예. 하고 세입자 예. 총궐기 번개. 예. 예. 번개로 아, 하고 이 번개 전문은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시죠. 번개 좋아하시거든요. 예. 예. 이날 나가셔야겠는데. 국정교과서도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라든지 교육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네. 강력한 투쟁을 지금 준비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광진 의원께서 거기 참여하자고 페이스북에 예. 예. 공유도 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출신인데. 아, 그러니까 전남 동부지검 사무국장을 4년 했습니다. 저도 민족문제연구소 강동 송파지의 회원 출신입니다. 지금도 많으시네. 제가 회원입니다. 아, 예, 만 원씩 내고 있어요. 예, 만 원씩. 예. 예. 우리 반마사회 친민족문제연구소. 예. 두 분의 공통점이 굉장히 예. 많으시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공통점을 좀 찾아가야 될 것 네, 같고요. 차이점도 있어. 예. 뭐요? 반새누리당은 맞는데. 예.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저는 비새정치민주연합이에요. 요즘 비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비새정치. 제2야당이 좀. 예, 힘을 내셔요. 예, 좀 더 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띠띠뽕. 장윤선의 팟짱. 자, 저희가 김우성 대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압축적으로 예. 좀 하겠습니다. 이분 얘기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이순진. 아, 전 순진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아. 예. 이순진과 군인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5일날 열린 것 같아요. 예. 이분 인사청문회가. 의원님께서 지난 2일이었던가요? 국감에서 이분의 논문을 좀 찾아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과연 이런 말이 가능한 발언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16은 군사혁명이고 군의 권위주의가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다. 이런 논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네. 무능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5.16 혁명이 시작된 거다. 뭐 이렇게 이 논문 처음 딱 보시고 의원님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친일 전문인데 저도 네. 원래 대학원에서 전공을 그걸 했고 그런데 참담하죠. 참담해.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3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 후보가 되셔서 네. 물론 그것도 비화가 있어요. 네. 적극적으로 보면 원래 사성 장군 8명 중에 한 명은 3사 출신을 꼭 해줘요. 네.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사성 장군이 될 수 있는 유일한 3사 출신이 딱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호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안 해주고 싶은 거지. 호남이라서. 네.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3사를 한 명은 해줘야 되고 네. 관례상. 그러니까 지금 이분을 그냥 그대로 합참의장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호남 사람 안 해줘도 되지. 그래서 대구 출신의 이분이 이제 그대로 되는 것인데 참 그 꼼꼼해요. 이 정부의 그러네요. 인사를 보면 참 꼼꼼해. 이명박 대통령만 꼼꼼한 줄 알았더니 네. 박근혜 대통령도 참 꼼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 4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행태를 보면 한 번 접고 넘어갔는데 네.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역사 문제, 국사교과서 문제도 얘기하고 친일 문제 얘기하고 다 그랬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한 번도 잘못된 사람들이 단죄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예. 저희 청문회 하는데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녹음을 하고 막 그랬던데 그 여당 의원들이 이 논쟁이 나오니까 5.16은 혁명인 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어디에서요? 사석에서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 정말 그 회의에서 회의 나와요. 세상에. 정미경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하고 아~ 네, 둘이서 이야. 창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럼 혁명 나와. 맞지? 그래 맞짱 붙여요. 혁명 맞지? 예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인식을 가지고 국회에도 계속 있는 거고 이분도 막판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청 왜냐하면 그 정두원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도저히 이대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위원장 직권으로 정회를 해버리고 나가버리거든요. 도저히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네. 청문회 진행이 안 된다라고 네. 해가지고 야당이 중간에 퇴장한 게 아니고 네. 위원장이 먼저 위원장이 나갔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한기호 의원이 다음 차례인데 네. 저희 중에서는 최고로 보수적인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자기가 정리할 테니까 자기 기회만 주라라고 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동의해줬어요. 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진짜 교과서적인 매뉴얼 그러니까 네. 창문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걸로 했어요. 동의만 하세요. 네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 끝까지. 대법원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니까 동의를 하시고 이후에 역사적인 판단은 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걸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위원장이 도저히 못 보겠다. 위원장 직권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선언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오후에 이제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제 질의 시간에. 논문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본인의 판단을 글로 쓰는 게 논문 아니냐. 네. 당시에 생각하시기에는 5.16은 혁명이라고 생각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5.16은 혁명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하여튼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근데 입장을 바꿨냐? 그랬더니 고위공직자가 됐으니 국가의 기본적인 뜻에 따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죠, 사실. 예. 지금도 뭐 필요하다면 무능한 정치인들이 득세를 한다 이러면 혹은 국가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그래서 성공하면 그건 쿠데타가 아니고 혁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지금 현재 제복을 입은 군인 65만 장병의 넘버원인 사람인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완전 사이가 아주. 예. 근데 아마 그 사람은 제가 속내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의원들한테 혼나니까 대충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속으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김강진 의원님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알려져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그 사람 지금 김강진 의원님 아이고 우리 예쁜 김강진 의원님 고마운 김강진 의원님 이렇게 내 사랑을 박정희 전 대통령 내 사랑과 흠모의 마음을 다 알려주다니 왜냐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알리면 네. 좀 창피하잖아요. 핸드폰 거리 네. 핸드폰 거리 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근데 실제로 네. 이분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전에 어떤 분이 청문회에서 5.16과 관련한 답변에서 조금 강하게 얘기를 했더니 인준안이 국회에서 끝났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2일인가 동안을 안 하신 적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청문회 준비하는 팀들이 와서 이제 얘기해. 네. 아 그래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미 통과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틀 후에 하든 네. 일주일 후에 하든. 그러면 나라가 국민의 것이 아니라 박근혜 것이 돼버린 거죠 지금 아주 그냥. 자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65만 대군을 이끄는 합참의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분이 필요하면 쿠데타도 해도 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불안해서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정치에서 산업화도 시키겠다는 사람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게 아니 산업화 정권을 바꾸는 쿠데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사람들은 제2, 제3의 산업화를 명분으로 또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친이 쿠데타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합참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문으로 번역하면 치프 어드바이저거든요. 네. 조언하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군에 있어서의 군사적 판단을 네. 하고 국방장관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이 혼자 군사 판단도 하고 다 해버리니까 문제긴 한데 네. 국방장관이든 아니면 안보실장이든 대통령이든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군사적으로만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의 의중이 뭔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확산기를 합시다. 비행기를 띄웁시다. 라고 하는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만을 궁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뜻만 그렇죠. 궁금한 합참의장. 예.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정말 어떤 문제인가. 내가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늘이 두쪽 나도 이것은 안 된다. 네. 라고 할 수 있어야 정말 예. 합참의장으로서 역할인데. 그렇죠.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역할도 제대로 충실히 할 수 없는 군인이라면 있죠. 이런 예. 분한테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거냐.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날 저희가 청문안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정말 시민의 정치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요즘은 다운 계약서 이런 건 좀 작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조리의 문제,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막 청문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커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훨씬 더 큰 문제인데 뭐 무서운 일이죠. 네, 네. 이런 것들은 크게 이슈가 되지도 잘 않고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할지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여왕님의 의중을 살펴가지고 그것대로 하다 보면 네. 이런 군사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우리 군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불필요한 네. 분쟁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돼야 된다고 딱 해야 되는데 여왕님 의중대로 하다 보면 충돌도 막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희생도 감수하고. 국지전도 도발하고 뭐 아군에 예.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뜻이라면 막 해버리는 방식으로 가면 이게 심각한데. 시민의 정치가 꼭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국방부를 전면으로 감시하는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같은 NGO도 네. 만들어졌어요. 평화통일 여는 사람들의 NGO도 네. 있고 참인대 평화군축센터 되고 이런 데 많이 가입도 하시고 예. 같이 1인 시도 하고 댓글도 돼요. 하고 이렇게 많이 진출하셔야 돼요. 민족문제연구소 참인대 방금 말했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자님도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그러니까요. 군인권센터 만들으셨잖아요. 너무 네. 임태훈 소장만 편애하셨어요. 나 사실은 지금 군인권센터 못지않게 열린 네.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열린 군대를 네. 위한 시민연대. 군대가 결국 시민들이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우리가 무슨 작전기밀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작전기밀 제외한 거기서 맨날 사람 죽이고 패고 총 쏘고 심지어는 의경한테 총 쏘는 경찰 있지 않나. 네. 구타시켜서 그러니까요. 구주지 않나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목함질의 사건 같은 것도 있으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전혀 차단해버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시민들이 그런 필요하고. 시민적 눈높이에서 네.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진출하셔서 감시하고 예, 견제하고 예. 권력이 함부로 못하게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순진 후보자가 재밌는 사람이더라고요. DMZ 목함질의 사건이 그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밝혀졌던 지난 8월인가요? 예. 골프를 쳤다면서요. 예. 그것도 김 의원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특종을 많이 하셔. 아, 우리 특종 전문 의원님. 네, 특종 전문 의원님이셔요. 그런데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또 북한이 도발하면 뭐 원점 타격한다 어쩐다 막 이런 막 그 의지가 충천해가지고 막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원점 골프를 치시게 원점 골프. 홀인원 하면서 아, 홀인원.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워딩이 훌륭해. 원점 야, 골프.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에요. 아, 그럴 분. 그분은 그럴 분이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표리가 부동한 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골프라는 운동이 꼭 나쁜 건 아니죠. 그럼요. 사실 뭐 등산가 있으면은 갑자기 전쟁 나도 못 오는데 골프는 영내에서 치니까 네. 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그날 네. 그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이 작사에는 우리가 이 작사에는 공문을 안 보냈더라고요. 네. 제가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아. 1군하고 3군에는 보냈는데 이 작사에는 안 보냈어요. 네.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에. 네.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그 내용을 모르게끔 그때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난 날이에요. 그날이. 그렇군요. 이미. 일요일 날. 네, 일요일 날. 네. 근데 기자들도 다 알고 사실 기자들이 그날 우리는 잘 몰랐지만 현장 취재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브리핑해가지고 네. 그리고 4일날인가 5일날도 엠바고로 다 이미 그렇죠. 브리핑을 다 했고 네. 그러니까 밝혀지고 기자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 안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된 시간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육군 중에 사성장군 5명밖에 없는데 네. 이 사람 혼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알려줘서. 그래서 그것도 참 웃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네. 두 번째는 이작사령부 안에도 기무도 있고 정보도 있고 뭐 네. 얼마나 많아요 있을까요? 직원이. 그때 저희도 다 알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성 장군이 전혀 정보 개통을 통해서 첩보를 입수하지 못했다. 이건 첩보의 문제도 아니죠, 사실. 무능.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또는 왕따. 그것도 웃겨, 진짜. 무능 또는 말도 안 돼. 왕따는 있을 수 없고요. 보고를 다 올렸을 보고를 올렸겠죠. 근데 그분이 안 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골프 치러 가느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북한이 안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아, 북한 소행이 아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뭐 북한 소행이라고 다 홍수에 얘기가 홍수에 건... 떠내놓았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참 이런 그냥 그러니까요. 슬퍼요. 이렇게 이런 분한테 그 군의 예. 전체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 참 그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재밌는 건 국방부예요.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단 말이에요. 이분이 주도할 군 개혁이라는 게 쿠데타고 네. 뭐 이상한 산업하고 이렇다면 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우리 시민들이. 아니, 그것도 있죠. 용납을 해줘야 그것도 되는 있죠. 거냐. 어찌됐든 우리 군인들이 다쳐갖고 사상이 벌어지는 사고가 네. 있었는데 온점 골프도 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시민들은 너무 조용하셔, 그죠? 근데 이런 그런 그 말장난 네. 이게 뭐 꼭 이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황교안 총리 청문회 할 때도 제가 그때 청문위원 했는데 네. 황교안 총리를 빨리 임명을 해줘야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창조 경제도 이룬다 뭐 이렇게 막 별말을 다 했어요. 그런가요? 어? 총리가 공석이고 뭐 해가지고 일이 안 된다. 네. 그럼 그동안 있던 역대 총리들은 다 뭐 뭔 일 하는 거고 그동안 역대 합참의장은 무슨 일 하는 겁니까? 네. 그동안 대통령은 무슨 일 총리 없으면 대통령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네. 계속 언론에도 다뤄주고 그렇게 워딩을 받아주고 하는 것도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시민의 정치 첫 시간이었는데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말 좀 암울했어요. 그렇지만 이 암울한 이슈들을 뚫고 넘어가야 되는 또 의무와 책임 뭐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 이 예. 방송 열심히 들으시고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우리 원점 돌파? 예, 원점에서 돌파? 다시 민초들이 뭉치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담벼락에 대해 욕이라도 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토론이라도 하고 댓글도 달고 네. NGO에 가입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시민의 정치를 위해서 참여연대도 팟캐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윤선 선생님 출연하셨는데 네. 아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래요? 참팟에 장윤선 선생님 출연하니까 조회수가 확 늘어나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좀 NGO들이 만드는 팟캐스트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 군축팀하고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아 그럼요. 네. 우리 평화군축팀 평화군축 주제로 네. 김강진 의원님 한번 모셔서 참여연대 네. 팟캐스트 한번 할게요. 네. 너무 자, 재밌게 여러분 잘하시니까. 여러분 그 저희 장윤선의 네. 팟장은 이렇게 타 방송을 열린 팟장 열린 팟장 우리가 열린 진보잖아요. 네, 오마이뉴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열린 팟캐스트 그래서 네. 이 방송에 오셔서 다른 방송 홍보도 하고 오늘 그러니까 저녁에 방송에 오셔서 진짜가 나타났다도 꼭 들어주세요. 선의 경쟁 아 그러니까. 진짜는 나타났다고 팟장은 약간 진짜는 말 것 같아. 진짜는 나타났다야.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예요. 저는 근데 참팟은 또 네. 우리는 선의 경쟁 그러니까.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예. NGO에 예. 조용히 그 하는데. 저는 선의 경쟁 좋다고 생각해요. 예. 다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뚫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손잡고. 박정호 기자의 아프리카 TV도 좀 들어주세요. 아유. 맨날 시청자가 6명밖에 없어. 박정호? 아니 박정호 오마이뉴스 우리 PD님이 또 아프리카도 하는 거야? 네. 아프리카도 하고 다 합니다. 아 재밌네. 자. 아, 진짜가 나타났대도 우리 불러줘야지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예, 교차 출연. 아, 알겠습니다. 품앗이 출연. 품앗이 예, 출연. 예, 좋습니다. 교차 예. 출연 품앗이 출연. 모두 다 출연. 그러니까 참 팟짱이 네. 제일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나타났다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참팟도 참여했는데 박씨 참팟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묻어가기 전략 좋아요. 예.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두 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즌3에 좋아요가 너무 줄어들었어요. 구독하기도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네. 예전에는 김광진 의원님 한번 딱 말씀하시면 제가 한 뭐 300개, 400개, 500개까지도 쭉 본 것 같은데 이게 그 시즌 3하고 아직 제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쏴주세요. 제가 뭐 오늘 처음이었고 헤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임태훈 소장보다는 잘했지 않았을까. 감히 우리 임 소장님 용서해 주시고 군인권센터 제가 또 많은 시 후원하고 있거든요. 네.
예, 회원 더 늘릴 테니까 제 감이 더 잘 있지 않았을까. 10만인 클럽에는 가입하셨어요? 당연히 많은 낸지 한 10년 됐죠. 여기는 처음부터 네. 오윤호 선배님한테 연락받고 바로 가입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한 45군데 나가고 있어. 힘들어. 통장 정리, 통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네, 계속 빠져나가. 네, 계속 빠져나가서 네, 네. 얼마 전에 통장을 해제해야 되나 유혹을 받았으나 내가 NGO를 버리면 이 땅의 NGO들은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살아가냐. 네. 야, 여러분 진짜 네. 45군데 후원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요. 안진 후원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의원님한테도 아니, 연말에 10만 원 해야지 이제 정... 아니 의원님 네. 몇 군데 후원하세요 NGO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안진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 월급이 얼마 안 돼요. 네. 시민단체 이때 저는 이것도 언제 한번 우리가 네. 세게 한번 시민의 시각에서 다뤄야 되는데 네. 그 NGO 활동가들을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둘 건가 우리 시민들이 연대해서 이거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분이 45군데 예. 45, 45군데 하니까 좀 이상하다. 45군데 후원을 하는데 우리 모두 45군데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 한 군데, 네. 한 사람이 한 군데는 꼭 지금은 아마 50군데 됐을 거예요. 50군데? 얼마 전에 또 이제 좀 가난한 단체하고 또 술자리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술김에 바로 가입이 돼요. 자동으로. 그렇군요. 그 술자리를 패야 돼요. 아, 힘들어서. 그 네. 열린 군데를 위한 시민연대도 가입하셨죠? 이제 가입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가입한 데는 이제 전국세입자협회, 아. 민달팽이 유니온, 네. 금융정의연대. 네. 그러니까 이런 다종다양한 NGO가 있다는 감사의 저력이에요. 네. 이들이 언젠가 아, 그분들을 총궐기의 날이 올 거예요. 시민의정치에 아, 예. 모셔서. 통장을 하루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만 읽어도 한 시간 그러니까 방송 중이에요. 저는 네. 진짜 언제 한번 컴퓨터에 요즘 이제 오프라인 통장 없어졌잖아요. 온라인 아, 네. 통장 있고 우리은행 들어가가지고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 이런 NGO도 있나 그럴 거야 막 사람들이. 어, 그래요? 청년 30, 언제 한번 가져오세요. 청년 36.5도라는 NGO도 많아지고 아,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청년단체는 무조건 도와주자. 그렇군요. 청년 유니온, 야. KYC, 예. 민달팽 유니온, 예. 금융정의연대 청년 예. 36.5도. 예, 아, 대단하십니다. 예. 어, 인권연대, 아, 예. 오마이뉴스, 국민TV. 아, 때 힘들어. 아무튼 힘들어. 이거 진짜 우리 애기 엄마가 알면 큰일나요. 그래요? 이거 애기 엄마가 모르고 텐데. 있어요. 아니, 애기 안 들어야 돼요. 정말 그래? 애기 엄마 이것만큼 안 들어야 돼요. 애기 엄마 블록 처리해야 되겠다. 네. 자, 우리 안진걸 처장님 그 NGO 가입한 거 얘기하느라고 6분 지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예. 너무 그 저희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도 이명박처럼 우리도 박근혜처럼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지적해서 예. 문제들에 대해서 다 파헤치고 정의로운 길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민의 정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마무리. 네. 아까 안 했어요. 좋아요 안 했잖아. 네. 우리 65만 악플러들과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 그리고 저의 댓글부대 요원분들 이 팟캐스트는 악플을 써도 다 순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냥 무조건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 지지자들은 하여튼 편파적인 댓글 제가 항상 선호하는 편파적인 안진걸보다는 김광희 때문에 수요일 날 이 방송을 듣게 된다. 아, 그럼요. 저는 없어주시고요. 예. 저는 하여튼 300개를 예. 이번 주 목표로 예, 김광진이라는 이름이 검색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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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빛깔 김광진 만세! 문제는 초코 위에 초코. 구리빛깔. 구리빛깔. 예, 김광진. 예. 아, 여하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300개 돌파 기념. 예. 다음 주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만 원이지만 이게 모이고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네,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이렇게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